자, 이거 지금 능률 김성곤 영어 1 가보도록 합시다. 본문부터. 자, everybody is unique. 모든 사람들은 유니크합니다. 독특하다는 얘기지. However, 하지만. 자, 하지만으로 나왔을 때 우리 바꿔 쓸수 있는 말 많이 알고 있지? 일단 누구 있지? still이라는 단어 있고, yet이라는 단어 있고, 그 다음에 대건고 작년에 1학년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 however를 이렇게 변형해갖고 냈더라고. On the other hand, 실제 대건고를 다니는 아이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대건고도 안 다니는 내가 기억을 한다. 자, 라고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still, yet, on the other hand가 있어. 자, 모든 사람들은 독특하다. 하지만,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그거 알아, 얘들아? 대열 같은 거 유도부사여 갖고 유도부사가 앞으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동사와 주어가 자리가 바뀐다는 거. 그럼 여기 동사 자리에 has가 아니고 have가 나온 이유는 요 attempt 뒤에 s가 붙어 있기 때문이야. 복수이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어떠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냐면은 이러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대. 투부터 시작하고 퍼스널리티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대. 카테고라이즈 하면은 뭘까? 분류하다. 그러면은 피플스 퍼스널리티를 분류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는 얘기야. 그럼 뭐를 분류하고자 했다는 얘기야? 사람들의 퍼스널리티를 분류하고자 하는. 그럼 퍼스널리티 하면 뭔데? 성격.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독특한 건 맞는데 그 독특한 사람들을 몇 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었대.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원부터 시작해갖고 메소드까지. 그럼 디바이드가 동사가 되겠지? 근데 동사 뒤에 뭐 붙어 있어? S부터 있지. 분명히 지금 앞에 보니까 메소드하고 S부터 하고 복수가 나왔는데 왜 동사 뒤에도 S가 붙어 있어? 얘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럼 누가 주어야? 바로 요 원이 주어인 거지. 그래갖고 단수 수일치 되는 거야. one of 다음에 최상급 복수명사 나오면은 뭐뭐 중에 하나라는 의미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중 하나는 그럼 여기서 방법이라는 건뭐 하는 방법?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중 하나는 divide people 사람들을 나누는 건데 뭘로 나누느냐? into two types 하니까 두 유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하, 사람들을 성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 거? 두 종류로 나누는 거. 그 어떻게 두 종류 나누겠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당연히 아니겠지. 그 어떤 두 종류냐? 인버트냐, 익스트로버트냐. 그 인버트라는 거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인버트야. 내향적인 사람. 그 익스트로버트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외향적인 사람. 이제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에 대한 특징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내향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 얘기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상이 있지.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니? 되게 말수 없고 조곤조곤하고 되게 침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향적이라면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자기 개성 표현에 되게 솔직하고 약간 저 외형 같은 것도 되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외향적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 내가 너희들을 봤을 때 저는 내향. 외향적인 사람들은 벌써 이런 잠바가 까마면 안 돼. 빨갛고
초록 막 이런 거 있잖아. 너희들이 다 표정이 불신의 표정인데 나만 그렇게 생각해? 왜 이래? 컨디션 안 좋니? 어? 자, according to this division. 자, according to 하면은 뭐뭐에 따르면, division 하면은 분류란 얘기니까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 drawn to. 자, draw 하면은 끌다라는 의미인데 be drawn 했으니까 수동태로 나왔네. 그래서 어디 어디에 끌리다. 그럼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끌리는 경향이 있느냐? 인터널 월드에 끌리는 경향이 있대. 인터널 월드라는 건 어디 세계? 내면의 세계. 어떠한 내면의 세계? thoughts와 feelings의 내면의 세계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thoughts 하면은 생각, feeling 하면은 감정,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 같은 이런 내면의 세계에 끌리는 경향이 있고, while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디 어디로 끌리는데 얘는 어디에 끌리느냐? external world, 외면의 세계. 어떠한 외면의 세계? 사람들 그리고 활동들 같은 외면의 세계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같은 영화를 봐도 눈물 하나 이렇게 또르륵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이런 여러저런 활동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 담비, 혹시 사람들 좋아해? 활동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해? 자, 뭐 내 생각이 아니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날 원망하지 말고. 자, 내향적인 사람들은 리차지한대. 리차지가 동사야. 충전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들의 배터리를 충전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일상에 치이다 보면 배터리 방전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느냐? by plus ing, 뭐뭐 함으로써. spend some time, 시간을 보내는데 alone 시간을 보냄으로써. 벌써 딱 정적인 느낌이 들지? 혼자 시간을 보냄으로써 배터리를 충전한다. 하루 정도 시간 내갖고 혼자 이제 여행 가면서 이렇게 겨울바다를 바라보면서 깡소주 한잔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 그럼 익스트로버트는 need to recharge, 충전이 필요한데 뭐할때 충전이 필요하냐? 그들이 소셜라이즈를 enough, 충분히 하지 못할 때. 그럼 소셜라이즈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인데? 사교활동하는 게 소셜라이즈. 그러니까 충분한 사교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나 클럽 요즘에 못 갔어. 그러면 뭔가 충전이 필요할 때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야. 믿기지 않겠지만은 선생님 외모에 진짜 이런 거안 되는 거 알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막 되게 멜로 영화 보면서 눈물 짓고 이러거든. 그래서 왜? 나, 왜, 뭐, 나 같은 새끼는 그러면 안 되니? 어?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 스트레스가 만땅 올라와 있으면은 일부러 울어. 우는 방법은 슬픈 영화 하나 틀어놓으면 돼. 어떤 영화 틀어놓으면 되느냐? 아, 그 이름이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황정민 전도연 나오는 너는 내 운명인가? 영화 안 보니? 맨날 뭐 부시고 때리고 이런 거 폭발시키는 것만 보니? 아, 그래? 그 거기에 명장면이 있거든. 이렇게 아, 그 중간에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일단 그 남자 여자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인데 거기서 막 남자가 이렇게 목을 다쳐갖고 막 목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막 여자가 남자한테 막 무질기 얘기해. 야, 꺼지라고 막 그랬는데 얘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을 다쳐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야, 꺼져 꺼져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뭐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런 장면인데 정말 그 장면만 보면 막 눈물이 막 너무 터져. 아, 나 지금도 막 감정이 막 몰입된다. 아, 어제도 하여튼 나 같은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 자, 그러면은 익스트로버트, 외향적인 사람들은 be good at 무엇무엇을 잘합니다. 뭘 잘하느냐? 일의 수행을 잘한대.
퍼포밍 수행한다고 타스크가 일이야. 일을 수행하는 것을 잘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일을 수행하느냐? 대박이네. Under pressure. 압박감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타이트하게 밀어붙여줘야지 일하는데 효율이 좋은데. 그리고 여기 ing 나와 있는 거랑 지금 병렬 구조 같은 게 이런 거지. 그럼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뭘 잘하느냐? cope with 하는 것도 잘합니다. cope with 한다는 얘기는 처리하다야.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뭘 처리하는 걸 잘하냐? multiple jobs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잘한대. at once, 동시에. 오, 대단한데. 자, 외향적인 사람들은 뭔가 압박감 속에서 일을 잘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걸 잘한대.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like to 좋아하는데 focus on 집중하는 것에 좋아합니다. 어디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at a time 하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동사 첫 번째. 그리고 can 할수 있습니다. 뭐를? concentrate very well. 집중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스타일이 내향적인 사람들. 자, 외향적인 사람들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하는 경향이 있느냐? do assignment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assignment 하면은 과제라는 의미니까 과제를 quickly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제를 내주면은 불같이 달려들어서 후다다닥 하는 게 외향적인 사람. They make fast decision. 자, 그들은 빠른 결정을 내리고 또 그들은 be comfortable 편안해 합니다. 뭐에 편안해 하느냐? taking risk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편안해 합니다. take risk 하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위험 무릅쓰는 일을 편안해 합니다. introverted 내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work more slowly 더 천천히 일을 한대. deliberately 하니까 어떻게 또 일을 한대? 신중하게. 그리고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일을 합니다.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합니다. before they act,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give up less easily,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work, 일을 하는데 더 accurately,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자라고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포기도 잘안 하고 일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자, 지금 여기 한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 하나밖에 없었지. 뭐하고 뭐에 대해서. 익스트로버트는 어떤 사람이고, 인버트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밖에 안 했어. 지금 한거 그거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땀이 눈 약간 좀 축축해진 것 같은데 괜찮은 거지? 벌써부터 피곤하면 안 돼, 야. 이제 꼴랑 20분 했어. 20분이 뭐야. 10분 정도밖에 안 했어. 좀만 참아. 내일 행복한 토요일을 보낼 수 있잖아. 선생님 안 봐도 되잖아. 기분 안 좋은데? 자, based on all this information, 아직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할란 얘기 안 나왔어. 자, based on 뭐뭐에 기반하여. 자, 이 모든 정보에 기반하여.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고,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고, 이러한 모든 정보에 기반하여 당신은 think,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다르다면은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Do not get along. 뭐 하지 못하겠구나. Get along 하지 못하겠구나. 잘 지내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성향이 너무 다르잖아. 한 명은 되게 적극적이고, 한 명은 되게 생각 깊고. 적으다 보면, 아, 이 사람 둘은 그러면 친구 되기 힘들겠구나. 사이좋게 지내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work well together. 일을 함께 잘한대. 그러니까 둘이 합쳐졌을 때 일의 수행의 능률이 올라간대.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 얘들아? 상식적으로. 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잘 될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가 있잖아.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 그들의 성격이 컴플리먼트,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뭐를 보완해줘? 이치하더라니까 서로를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They can even accomplishment great things. 자, accomplishment 하면, 아, accomplish 하면은 이루다, 성취하다야. 자, 그들은 심지어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뭐할 때? 그들이 collaborate 할 때. collaborate 한다는 건뭐 한다는 얘기네? 협력하다는 얘기더라고. 그들이 협력했을 때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살펴봅시다. 몇 가지 유명한 예들을 살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강우님.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거든. 그럼 이제부터 펼쳐질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 나오겠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잘 해낸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너희들이 알 만한 사람도 나와. 누구? 힌트를 줄게. 검은색 폴라티. 청바지. 사과. 그렇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도 나와.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 때 누구랑 같이 만들었니? 창렬이랑 만들었니? 워지니악이라는 사람과 만들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워지니악이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고 잡스가 외향적인 사람인데 그 둘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오케이? 표정 보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야, 얘들아, 좀만 참아! 일단 여기까지, 요 페이지까지 먼저 마무리 지면서 이제 대공부로 먼저 넘어갈게. 대공부 한 다음에 다시 와, 또할 테니까. 자, 본문 2까지만 가보자. 자, 케이스 1, 첫 번째 사례. Working together for civil rights. 자, working together. 함께 노력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Civil rights를 위해서. Civil rights는 뭐냐? 시민 rights, 권리. 무슨 권리? 평등권. 자, 시민 평등권을 위해 협력. 1955년 12월 1일, 미국의 도시 몽고메리, 어디에 있는? 알라바마에 있는 몽고메리에서, 여기까지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자, 한 흑인 여성인데, 어떠한 흑인 여성이냐면은, named Rosa Parks. 로사 파크라는 이름의 한 흑인 여성이 got on a bus. 자, get on 하면은 타다라는 얘기니까 버스를 탔대. 이 로사 파크도 솔직히 좀 유명한 사람인데 혹시 들어본 적 없어? 들어본 적 있어?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자, 로사 파크라는 이름의 한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대.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몽고메리라는 도시에서 버스는 were divided into 자 수동태로 나왔다는 거 뭐뭐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쇼킹한 거는 two zones 하니까 두 영역으로 버스가 나뉘어져 있어요. 버스 타면은 영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우리 기준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눠져 있겠니? 뭐 남성 영역과 여성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느냐? One for black people. 하나는 누구를 위한 거? 흑인들을 위한 공간이고, the other, 나머지는 백인들을 위한 공간.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니까. 그 당시에는. 언제?
1955년도에.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면 원 나와 있지? 자, 두 개의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 하나를 원이라고 지칭하면 나머지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The other이라고 지칭하는 거야. 라고 The other 나와 있다는 것도 표시해 줄게. 자, 라고. 하나는 흑인들을 위한 공간이고, 하나는 백인들을 위한 공간이고, 버스를 타면은 흑인 좌석, 백인 좌석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 지금은 굳이 나눠져 있다면 어떤 좌석 나눠져 있어? 일반 좌석과 뭐 노약자 좌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 자, 그럼 로사파크가 버스 타타잉. 그녀는 환청이 들리네. 자, 그녀는 자리에 앉았는데 어디 자리에 앉았겠어? 당연히 흑인 구역 자리에 앉았었대. 그리고 watched, 지켜봤대. quietly, 조용히. 뭘 지켜봤느냐?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버스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대. 이제 버스에 타갖고 저런 애도 타네, 저런 애도 타네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곧 모든 좌석이, 어디 있는 모든 좌석, 백인 구역에 있는 모든 좌석이 were taken, 어떻게 됐다? 다 차게 되었다. 다 차게 되었다. Then, 그때 버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운전자가 오더, 그녀에게 명령했다. 뭐하라고 명령했느냐?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해 얘들아. To give 하라고 명령했대. 자, 오더리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그 뒤에 나오는 헐은 당연히 목적어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to give는 목적 부호거든. 그때 이 order이라는 단어는 목적 부호로 무슨 형태 쓴다? to 부정사 형태 쓴다는 거. 이 형태 기억해 두자. 그리고 목적어에게 목적 부호하라고 명령하다. 이게 진짜 황당한 건데, 이제 백인 자리가 다 찼어. 그랬더니 그 기사가 오더니 그 로사 팝스라는 사람에게 뭐하라고 명령했느냐? Give her seat. 그녀의 자리를 주라고 명령했대. 누구에게? White passenger.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명령했대. 자, 로사 파크는 shy, 부끄러움이 많고, mild manner, 온화한. 야, 부끄러움이 많고 온화하다는 말에서 벌써 이 사람 어떤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었어. She avoided. 자, 그녀는 avoid, 피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피했느냐? 이런 식으로 ing, 목적어가 ing 형태 붙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드로잉에도 ing가 붙어 있는 거야. 얘네 둘이 병렬 구조라는 얘기겠지. stand 하는 것도 피했고, draw 하는 것도 피했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뭐 하는 걸 피했어? stand out 하는 걸 피했대네. stand out 하면은 눈에 띄다. 어디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것을 피하거나 또는 뭘 피했느냐? Draw attention to, 주의를 끄는 것을 피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특징이 이런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문을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갖고 얘네들 나중에 대학 가면 이제 한 강의실에 막 몇백 명이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지각했어. 그러면 그 몇백 명은 이미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맨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그 몇백 명이 너희들을 쳐다볼 거 아니야. 그 시선이 부담돼갖고 문 열기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냐. 그게 바로 내향의 끝이라는 거야. 그런 경험 있니? 난 있어. 그게 진짜 내향적인 사람이야. 열면은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 아씨, 어떡하지? 그냥 한번 얼굴 펴지고 말아? 아씨, 못하겠어. 그러고 지금. 이게 내향적인 사람의 끝이다. 자, 여러분, 눈에 띄는 것도 피하고 관심을 받는 것도 피했대. 하지만 she had the courage. 그녀는 용기가 있었대. 어떠한 용기가 있었느냐? Resist justice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 resist 하면은 저항하다.
아니, 자리 다쳤다고 자리를 양보하라는 건 뭐야? 불의잖아. 그러니까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she answered calmly. 그녀는 calmly,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calmly가 하는 역할은 answer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지. 여기서 뭐 생뚱맞게 뭐 calm이랑 해갖고 문법적으로 알맞은 거 골라라 그러면은 calm 가면 안 돼. calm이라고 해야 돼. 자,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with 뭐뭐로 담겨 나왔어. 뭐로? 한 단어로. 뭐라고? no. 싫은데? 그랬더니 furious driver, 빡친 운전사가 called the police, 경찰을 불렀고 대반전. She was arrested.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다? Was arrested. 자, arrest 하면은 체포하다니까. 그거의 수동태니까 체포 되다가 되겠지. 그래서 그녀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본문 2에 대한 내용이었네.